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9강인데요. 오늘 상반기 종강을 오늘 해야겠다. 종강하고 다음 가을에 9월에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주제는 해양부터 의도한 고대인과 고대 문화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대부분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게 한민족 구성인원들이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 75%, 남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강의한 게 대부분 북방에서 내려온 것만 했는데 오늘은 그 남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문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 방문했다가 지금 싱가포르에 계시는데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이 멘트를 보면 이제 남방계하고 관련성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도에서는 양국 교류의 역사가 2000년에 이른다 하면서 그 허황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연의 고리를 얘기를 했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고대 자바국하고 한반도하고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경주 박물관에서 발견된 것 중에 주한국 지구에서 지금 발견된 인면 유리구슬 같은 경우 지금 박물관에 가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직경이 1.8mm인데 여기 사람이 네 사람인가 하고 또 새가 여섯 마리 나무가 두 그 이 정도 상감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비슷한 것 중에서 동시대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구슬이 어디서 생산돼서 한반도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 로완그라스하고 연결해가지고 조원의 길로 이동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런던 대학교 고고학자인 제임스 랜턴 박사가 이 유리구슬에 빠져가지고 자그마치 12년을 연구를 했대요. 7~8개국의 박물관을 다 조사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지금 요 그 사진에 보이는 게 왼쪽 게 그 기중의 쪽이 있는 거 오른쪽이 지금 천마총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로완그라스라고 하는 건데 이 유리구슬을 이걸 하고 이제 유리구슬하고 함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생산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로완그라스 생산지하고 유리구슬 생산지하고 틀린다는 게 이제 밝혀져서 이분이 계속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인도 자바섬에서 만들어진 거로 확인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 자바섬의 젠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 랭턴 박사가 밝혔는데 지금 이 왼쪽이 이 유리구슬을 자바섬 지금 유리공예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똑같이 만들어달라 하니까 이틀 만에 만들어낸 게 이쪽 거예요. 이틀 만에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낸 정도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좀 이건 이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5~6세기 경에 이것이 이 물건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만들어져서 어쨌든 한반도까지 이동이 됐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사실은 벼농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남방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반도 기원전 한 2000년 전까지 올라가지만 지금 벼농사가 한 1만 년 정도 올라가는 걸 하는데 인도 기원설도 있고 중국 기원설도 있어요. 그런데 한민족 언어의 드라비다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드라비다어가 언어학자 장기름 교수가 왜 하냐면 길리아크어가 한국어하고 동계인데도 이게 언어의 근간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길리아크가 어디냐면 지금 아물강 하류에 있는 이 사람들 아직도 한 8,000명 정도 살아있어요. 이 고아시아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고아시아인들이 한국어의 가장 기층을 깔고 있다, 제일 밑바닥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상층어로서 드라비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시아족 위에 드라비다어가 얹혀 있다는 걸 언어학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1906년에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이 한국어와 인도 드라비다어의 비교 문법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발표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선교사들이 하는 말에
한반도를 들어온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말하고 남부 인도의 드라비다어의 기면 유사성에 주목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 신부들이 드라비다어 지역에도 갔다가 한국에도 왔는데 와보니까 말이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착상해서 발바트라는 분이 이런 책을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썼죠. 그럼 실제로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인도에서 사실 이쪽 동남아시아까지는 쉽게 연하는 항로로 오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쪽 남부에서 부르시어 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언어를 한번 보면 드라비다하고 지금 비교되는 언어가 한 400개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언어가 되는데 쌀을 살이라고 한대요.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고 하는 거 살이라고 하잖아요. 쌀 다루 못하대요. 고등학교 친구 보니까 선생이 아무리 쌀을 시켜도 살살 그러더라고요. 이게 쌀이라고 한다 하고 혀를 혀라고 하고 풀을 풀이라고 하죠. 씨를 씨라고 하죠. 알을 알이라고 하고 농기구 가래, 가래를 카레라고 하고 메뚜기도 메티라고 하고 거의 똑같죠. 모든 이제 몰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농사 관련된 변호사 관련된 언어들이 현재 드라비다어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또 비교한 걸 보면 나를 난이라고 하고 너를 너라고 하고 이리 와 할 때도 똑같이 와라고 하고 나 좀 봐 할 때도 똑같이 봐라고 하고 우리가 날 하루 날 할 때도 날이라고 하고 나라는 나라라고 하고 엄마는 엄마하고 아빠 너 이리 와를 지금도 네 인계와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 비슷하거든요. 네 인계와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배가 아파할 때 아파도 똑같고 또 언니를 안니라고 하고 또 이거 봐를 인거 봐라고 하고 나는 우라마다를 난 우람이라고 난 빌다를 난 비룩꿈 빌다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반갑다도 바닷감 난 서울로 왔다 하는 거를 난 서울 후 완담 이렇게 말하고 목당은 목당이라고 하고 이빨은 빨이라고 하고 웅덩이는 아직도 궁디라고 합니다. 경상도 궁디라 하죠.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한국이 관광을 갔었는데, 현지 친구가 박물관에 앞에 가면서 저 뒤에 처지니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에이, 코리안 인계와 그러더래요. 이거 자기 말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알아들을 것처럼 빨리 와 그 소리를 타이 코리안 인계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 드라비다인들의 언어들이 또 이 지금 김정남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현지에 가서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함이라고 한국 유사성을 또 얘기한 거 보면서 벼 관련된 얘기들 뭐 또 비단, 쌈, 길쌈, 벼, 풀 이런 게 다 비슷하고 우리가 새 민속놀이, 윷놀이, 제기놀이, 집불놀이, 팽이놀이 이런 것들이 다미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윷놀이도 윷놀이고, 여기 보면 제기놀이고, 집불놀이, 추불놀이고, 팽이놀이, 팡이놀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도 똑같다는 거죠. 그 놀이를 이 사람들이 놀이, 놀이가 놀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담처럼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변홍사 언어들이 남방 해류를 타고만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제가 작업하다가 생각나서 착상한 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하고 이제 드라비다인들 인더스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인더스 문명인들이 다음 문명 지역으로 농사지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게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 중에 수사하면서 반응을 보면 그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경 문명의 천년 동안 농경 문명이더라고 한미쪽하고 연결될 거라는 걸 주장해 놨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천산 쪽 넘어서 중원으로 들어올 때 일부가 드라비다인들도 같이 섞여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그 고대의 해로로만 해가지고 남방 언어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북방으로도 들어왔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영진 박사가 이 작업을 해 놓으신 건데 북방인들은 대부분 내륙으로 들어온 반면에 남방계들은 해안 주변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얼굴 학자 조영진 박사라고 대전전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보면 지금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는 남방계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내륙 쪽으로는 북방계가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대륙으로 이동했고 바다로 이동했고 사실은 현재 73억의 인구가 사실은 최근에 그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6내지 10만 년 전 동굴에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5, 6만 년 전에 아랍의 반도로 넘어와서 서쪽으로 들어가고 동쪽으로 진행하는 한 코스가 있고 한 무리는 인도로 들어가가지고 위에 막히니까 남방으로 해서 또 동남아시아로 해서 이렇게 인도로 해서 올라온 길도 있고 해서 어쨌든 사실은 73억이 어떤 면에서 다 현재 지금 10만 년까지 보라고 하면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사실 우리 민족들의 그 신석기 때는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해안가에 많이 있었다고 쳐도 신석기 후기에서 천동기 철기로 넘어오는 과정에는 한민족 형사가 대부분 사실은 북방에서 내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민족의 주주인 것도 사실이죠. 단군조선도 그렇고 기자조선 한신조선도 그렇고 무역에 막혔던 신라 김씨왕족 수로왕 이런 사람들이 다 북쪽에서 그런 사람이고 우리 그 상업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사실은 다 북방계잖아요. 짧게 넘어갈 건데 제가 입론한 거는 단군조선은 요소지역에서 출발했다가 은나라 무종 8년에 요동부 남부하고서 북한으로 들어왔다가 확산이 되면서 충청도 쪽으로 와서 경상도 쪽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진인이고 사실 이걸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 뒤에서 오늘 좀 중요한 한일 고대사 쪽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요 흐름이 그대로 이제 일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무정 때 망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있은 후에 다시 여기 비다조선이 들었다가 756년에 여기 북경 아래에 있는 한국이 멸망하면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조선이 형성됐고 이것이 주나라, 나중에 그 연나라 때 기원전 3세기 초에 진계 파동 때 한반도로 들어오고 다시 익산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마한이었어요. 이게 제가 지난 마한을 정리한 거고 세 번째는 초원에서 온 사람들이 우여인들하고 신라 김씨들이 해서 북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건 예전에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변진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선하고 진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진계 공격 때 기원전 3세기 초반에 공격을 받고 평양 쪽으로 들어왔다가 여기 있던 진권이 도치돼서 변진 12국이 됐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또 넘어가요. 대략 같은 그룹을 타고. 그런데 이 유라시아 전체 지도에서 이 점이 다 가야 지명을 찍어놓은 거거든요. 가야 지명을 찍어놓은 가야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야 지명이 제일 많은데 이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넘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아까 보면 수로왕이 부여계일 거라고 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제가 이제 부여족이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곡갈모델스 단군을 주장하는 게 여기 있던 두리기아가 부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삼국 지역 보면 가야를 지칭하는 언어 중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불레부야라는 게 있어요, 한자로. 그게 부리기아를 의사한 걸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책이 한 권인데, 어쨌든, 가야라는 지명을 찾아보면, 사실은 중앙아시아하고, 사실 이쪽에 터키를 중심으로 한 여기가 제일 밀집도가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야인들이 기원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부지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건 뭐 지나 그래 잘 아는 거잖아요. 거부가 거부가 뭐 이런 애들과 애니치 않으면 뭐
만들어서 우리 이름이 부지가인데 이 부지가를 해석하는데 최광식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하시대요. 이게 부지가 우리말 굿 있잖아요. 굿할 때 무당들 굿할 때 그 굿을 한자로 은차한 게 굿일 거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최광식 교수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지도를 왜 가져왔냐 하면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거북이 목체고 여기 거북이 머리거든요. 부지봉이 여기 있어요. 실제로 부지봉은 지형이 거북으로 형상돼 있는데 그 머리 지형을 신성시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문학, 거북이가 대지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대표하는 상징성으로 생각한 게 어디서부터냐 하면 요하 문명에서부터 이게 나타나요. 기원전 6000년, 5000년, 4000년, 3000년까지 거기에서 옥으로 만든 거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춘천에 옛날에 외국의 수도가 우수주라고 했잖아요. 우수가 이게 소머리잖아요. 소머리주인데 나중에 우리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도 소시모리에서 넘어가서 저쪽으로 스사노가 넘어가는데 스사노의 그 밑에 신들을 우수천왕이라고 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소머리, 우두머리 이러잖아요. 지도자들. 이거하고 지금 거북하고 관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 거북도 대지에 있는 생명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거북이의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머리도 자연 대지가 있으면 대지의 생명력을 대표하는 것이 소라고 생각을 하고 소머리가 있는 데가 지도자가 있는 데 소머리가 있는 데가 서울인 거예요. 이게 신석기 이래 구석기부터 가만 보면 유라시아 문명사 전체에서 그래요. 알타르가 동굴에도 보면 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터키 지역에도 보면 차타르빈 문화라고 있는데 그게 기원전 6500년경의 문화들도 보면 소가 이만하면 사람은 요만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미트라 신앙에서도 보면 봄마다 비밀 제의를 하는데 흰 소를 대구를 잡아요. 근데 이 소가 다 뭐냐 하면 대지에 잠재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머리가 서울이 되고 우두머리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봉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부지봉도 뭐냐 하면 수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 구역을 구한들이 있을 때 들어오잖아요.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 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봉은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신령스러운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김일구 선생이 해석한 것이 일단 정답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하는데 결국 부지가는 신탁에 따라서 신군을 맞이하는 무도의 수가 이제 재창된 노래로서 윤희의 명령법을 주술 노래인데 거부가 거북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존재고 머리를 내밀으라는 것 사실은 신령을 낳지 신을 불러내는 거죠. 유사실 장식으로 도움거리 출현과 신의 출현을 동시하는 거고 만약 내밀지 않으면 보호먹으리 한 것은 명령을 강조한 거고 여기 선생님이 해석하신 건데 양주동 박사나 이런 분들 다 비슷하게 해석해요. 일본 사람이나 양주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수로 이전의 고한들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진인이라고 보는데 명신분가라는 거죠. 신군을 불러내는 수단으로서 불렀다는 거. 일본의 유명한 삼풍 창현 같은 경우도 부지봉의 신령의 출현을 강청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그 부지간의 내용에 보면 실제로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의 음성이 들린다고 뭐 신의 음성이 들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면 뭐냐면 고대의 그 무당들의 그 목화술이거든요.
사람 멀쩡히 서 있으면서도 입을 안 움직이고 안에서 한번 소리를 내는 그런 신의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가자는 해가지고 신이 출현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건 다 폭파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는 지인인들보다 이게 구수하고도 또 지인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놓은 것도 보면 이것도 보면 거북이 형상이에요. 사실 고인돌 있잖아요. 제가 고인돌 조사하면서 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거북이 형상을 하려고 의도했어요. 실제로 거북이처럼 만드는 것도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게 고인돌이 지인들의 문화인데 지인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유아문명에서 벌써 옥으로 이렇게 거북옥을 많이 만들어요. 기원전 5000년, 6000년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었는데 지금 요동반도에서 제일 큰 게 요 개주 석궁산 고인돌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가서 현장에 가서 뒤보다 앞이 더 나왔어요. 머리가 이거 제가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 북한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에요. 이것도 보면 앞쪽이 머리가 커요. 그런 거북 형상을 만들라 했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왼쪽은 중국의 심양 아래 내려가면 안산이라고 있는데 안산은 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게 요동에서 제일 높고 풍광도 좋고 종교성지인데 이 천산에 가면 천산 봉오리 정상에 가면 우리처럼 금정산처럼 아예 금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거기 제가 답사를 가가지고 거북이 두 마리 찾았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게 거북이 등이에요. 등이고 여기 보면 점 찍혀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찾아서 이 현장에 가면 제가 여기 앉아도 될 정도로 이 구멍이 커요. 다른 봉우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분명 이걸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이게 자연이 거북이처럼 등처럼 생긴 데다가 눈을 만들어 줌으로써 점신을 한 거, 신성을 부여한 거. 근데 이런 게 산 7부 능선에 있어요. 또 하나 저 사진도 찍어봤는데 이거와 비슷하게 자연 바위에다가 목 있는 데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거북을 만들어 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북한산에 있는 거북이거든요. 이 거북이 부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인공을 봐야죠. 여기 그러니까 신석기시대 이럴 때는 도구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바위나 강한 돌로 해가지고 자연이 그렇게 생긴 데다가 조금만 인공을 가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그전에 암각화 이거 조사하고 다닐 때 보면 실제로 산에 바위가 많아요. 고북이가 저 천송산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금 월출산 부정부 밤 밑에 있거든요. 분명히 거북이 머리 맞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한자로 써 있어요. 기우제타라고 지금 부정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성리산 수정봉 정상이에요. 거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 하고 연결해서 그 문화가 그냥 그 김해 가야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하문명부터 시작해서 동북아시아 전체에 거북이 가는 상징성이 전달되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로 하면 이제 강군왕건 사회 문화 속에 포함되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봉 이미 이제 기존에 구한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제가 보면 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터였다는 거죠. 그 수로가 들어와서 수로 또한 이제 일제 주소를 구하고 실제로 자료에 보면 그 부지봉 아래에 있는 정씨들이 부지봉에서 늘 동제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고 저는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다 늘 굿이라고 해서 이제 굿판을 벌였는데 이 굿 자체가 신하고 관련된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 말하고 우리 서양의 신을 나타내는 낙타하고도 뿌리가 같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거는 그 전에 제가 이런 소리 못했는데 지금 제가 수시안에서 온 화동을 보면 스프타면은요 문명의 초기 문명 농경 문화하고 이제 우리 문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사실 발생해서
넘어온 종교문화도 우리 불문화의 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루에 있던 아브라함이 저쪽으로 가져간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여기 초기 단계의 종교가 발생할 때 근원이 같은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굿이라고 내려온 이 굿하고 갓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뭐 또 나중에 연구들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방에서 온 대표적인 세력이 허황우잖아.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 다각국기 삼국유사 여기 다 나오는데 좀 내용은 다 아시니까 삼국유사 다각국기에 보면 허황과 도착해서 수로왕을 만나서 처음 멘트를 하는 게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성원하시고 이름은 화목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유타국 출신이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 엄마가 뭐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꿨는데 하늘의 삼재가 술을 한 사람이 새 나라를 창업했는데 결혼하고 혼자 사니까 가서 부인이 되라고 하는 신탁을 받아서 자기가 왔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어쨌든 기록상 아유타국이 등장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아유타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문헌적으로도 지금은 물론 다 막혀졌지만 문헌적으로도 대당서역계도 이미 나오고 불국기에도 나오고 왕후천축국기에도 아유타국 이미 등장하는 거예요. 현장이 대당서역계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유타국 주위가 5,000년이고 상당히 큰 나라죠. 그리고 얘기도 있고 승려가 뭐 3,000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도편에 쓴 불국기에도 나오고 해초가 쓴 왕후천축국기에는 아유디아라는 노가 아유타국으로 나오고 실제로 아유타국하고 이게 추정을 제일 먼저 하신 분 아동문학가인 이종기 선생이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도의 아요디아에서 출발해서 태국에서 소국을 세운 사람들이 아유티아국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출발해서 김해로 왔을 거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는데 김병호 선생은 이제 다시 나중에 연구를 해서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데도 보면 미국의 대학에서 아요디아 사학을 전공하신 분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1세기 초 아요디아 왕족의 일부가 태국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고 지금은 아유티아라는 지명으로 남아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태국의 아유티아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고 김병모 선생이 주장하는 걸 수도 있고 두 가지 견해를 해서 어쨌든 아유디아 지역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김병모 선생은 다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현지를 가서 다 쭉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산나국이 기원전 70년경에 후산 왕조가 침입해가지고 망했다는 게 기원전 70년에. 그래서 이 사람 중 일부가 중국 사천성 안악으로 이주를 했다. 안악으로 이주를 했다가 자기가 당시에 그 안악까지 현장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실제 안악에 가보니까 허시성들이 집성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동전 유물이나 한대 벽돌에도 보니까 쌍어문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헌자료를 찾아보니까 후안서에 안악에 살던 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후안의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한 후에 양자강 하류에 무창으로 이주된 것이 기록상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우 선생은 이 무창을 떠나서 양자강 하류로 빠져나와가지고 김해로 왔을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후기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아유디아에서 태국의 아유티아로 갔다 들었을 수도 있고 안악으로 갔다가 무창으로 해서 양자강 하류로 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도 논의가 되는 게 쌍어문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남극문에 있는 쌍어문, 여기 두 개, 여기 쌍어문이거든요. 쌍어문인데, 아이디어에 가니까 힌두교 삼, 그 신상한 그 건물, 건물마다에 다 쌍어문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쌍어문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까지도 있고, 하여튼 거의 뭐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지금 흔히 이제 강단 쪽에서 자꾸 비판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쌍어문이 같다고 해서 알탑하고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그 조선 초기에서 조선 임진할 이때까지는 수로왕문 앞에 전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각이 계속 있다가 헌물고 또 새로 찍고 하면서 문양을 계속 복원해온 게 아니고 건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다가 이게 지금 안양읍 같은 경우는 1792년까지 없던 건물이고, 또 남릉정문 같은 경우도 1793년에서 신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물을 나중에 신축해서 거기에 쌍어문이 나타난 걸 가지고 아이디어 쌍어문하고 동일하다 해서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하라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물론 문헌적 아니 자료적 조건은 없지만 사실 영남 지역에 쌍어문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좀 절이나 비석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다른 형태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유전학적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서울대에서 보시면 한림대하고 서울대하고 2004년에 유전학 연구를 했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했는데, 허황기 후손으로 추정되는 김해 예안리 부근에서 미친 왕족유골을 분석한 결과, 이 민족의 기원으로 분류되는 몽골의 북방계가 아닌 인도의 남방계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김씨들의 가야의 왕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남방계 유전자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화적으로 보면은 얘기만 아닐 가능성이 더 확실한 거죠. 이런 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보면, 어쨌든 허황후건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조상이 안악으로 했다, 무창을 했다가 한반도로 왔을 수도 있고, 아유티아로 해서, 해서 이렇게 가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허황후, 그러니까 지금 드라비다어 같은 경우하고, 그죠? 문화, 변농사, 지금 화학 얘기 이런 건 다 사실은 인도하고 동남아시아하고 관련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양 세력으로 지금 또 거론도 할 수 있는 탈해 세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자료 쭉 추적해보면 박 씨들하고 김 씨들하고 어느 정도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탈해가 제일 어려워요, 단면이. 제일 어려운데, 지금 대체적인 주장을 보면 실제로 외계라는 사람들도 많고 북방계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반반 갈리거든요. 탈해가 주장들을 보면 그 명칭이 보면 다락국계는 탈해 고향이 완화국이라고 나오고, 삼국사계에는 다판화국이라고 나오고, 삼국사에는 용성국이라고 나오는데, 용성국을 말하기로 정면국, 완화국, 뭐 하화국이라고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실제 출신국이 여러 개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삼국사기에는,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라는 외국 동국적으로 일천리에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외국 동국의 일천리 정도의 이 탈해가 출발한 나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듣기로죠. 그래도 섭탈해가 그냥 단신으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섭탈해도 상당한 이주 세력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뭐냐 하면,
차례가 이제 한반도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처음 제일 처음에 이제 김해로 들어갔잖아요. 김해로 들어가서 수호한테 내가 임금 자리를 뺏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수호가 무슨 얘기를 나도 하늘에 신탁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됐는데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둘이 싸울 때 뭘 싸우냐 하면 샤먼들이 할 수 있는 그 변신술을 통해서 싸움을 하잖아. 술법 게임을 하잖아. 술법 게임을 하는데 이때면 뭐 타레가 참새로 바뀌면 일단 수로가 세뇌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바뀌는 변신을 했는데 수로가 더 센 거로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이제 쳤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올 때 표현이 그 단순한 배 한 척 온 게 아니라는 게 이 과정은 됐겠지만 타레를 쫓아내기 위해서 가야의 배가 500척이 쫓아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난파선 하나를 타고 온 게 아니고 제법 큰 무리를 끌고 왔을 거라는 거죠, 타레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라분에 들어와서도 4대 왕이 될 수 있지, 호렬단신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문교부 장관의 최방식 교수 같은 경우는 그냥 해양 자료에 보면 그냥 해양 세력으로만 표현하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출발했을지는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영희 선생님 총장님 잘 아실 겁니다. 만엽주 책을 쓰신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석탄에다 일본에서 외에서 온 거로 이해를 하시고 있어요. 외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면 자라쿠키에도 이게 지금 외인들이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고대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외 문제거든요. 외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타레가 관월성에서 집을 뺏을 때 호공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호공도 사실은 외 출신이에요. 기록상 그 상사비 외로 나와요. 호국 출신 외로 나오니까. 그런데 외가요. 중국에서는 어디, 문헌적으로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 국어, 전국시대 국어 제나라어를 제어에 나와요. 내가 등장해. 그 다음에, 산해경. 전국시대 산해경에 또 외가 나오는데, 그 당시 외의 위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명나라 밑으로 나와요. 명나라 산동성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때 제어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외라는 세력이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를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외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하면 동남아시아계일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계인데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고민을 해보니까 이 동남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크루셔나를 타고 이제 변홍산 찍고 바닷가에 살던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황해로 들어온 애들이 지금 제어 국어에 나오고 산해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던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도 보면 외가 엄청나게 침범을 하거든요, 신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저쪽 뭐 규슈나 이런 데서 계속 침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쪽에도 논문도 나와서 영산강역에 외가 있었을 거라는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라는 세력이 제가 보면 이 동남아 지역에서 크루셔나를 타고 산동반도까지 올라간 애들도 있고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 규슈로 해서 이렇게 가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라는 애들이 왜든 외로 우리가 그러는데 키가 작거든요. 작거든요. 아까 지금 타레도 굉장히 작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외라는 것이 일본을 대표할 때는 초기 단계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조몽시대 말 1만년부터 기원전 4세기 정도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북방계 몽골리아나 북방계 피가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누족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덩치가 크고 수염이 많고 그래요. 그 꼭 일본 지금 일본 사람 안 갔다고 아이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조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외들은 그 이후에 아마 일본으로 들어온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도래인들이 넘어가서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어느 정도 나라를 만들 때도 외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고치잖아요. 우리가 태양 숭배하는 식으로 아마 테라스 이름이 다 태양 숭배거든요. 그러면서 태양의 고향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일본으로 구명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라는 게 어쩌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한 해양 쪽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해경에 연나라 산해경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나라 밑에 나오고 이렇게 한 8자 정도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전나라 아까 말한 그 국어 제어에는 그 외가 전나라한테 뭘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부를. 근데 그 진짜 지금 물리적으로 주나라 때 실제로 큐슈나 저쪽 본토에 혼주에 있는 외가 거까지 공무를 마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거 보면 제 나라 산동 주변에 있었던 외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주어 제어하고 산악경에 나오는 외는. 그래서 탈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해양 세력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이영희 선생 같은 해양 세력으로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신화에나 도상에 나오는 이 신, 스크나 히코나 신인가 이 신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어요. 이게 얘기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국 주신이 이즈모에 있을 때에서 악주가리 열매로 만든 게 보통 악주가리 열매로 만든 아주 작은 매를 타고 나방 껍질을 벗고 그것을 도리로 입고 바다 위를 가서 오는 신이 있었는데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그러나 이 신은 그 후 힘을 모아서 이 지방을 개척했으나 작은 이는 훗날 바다 건너에 있는 삼색으로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이주민이 왔었는데 그 이주민의 한 친구는 남고 한 친구는 다시 떠났는데 이영희 선생은 혹시 이 신화하고 다른 신화하고 연결이 안 되냐 해서 여기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대체입니다. 어느 때 박병식 이분들 미국에 가서 있는데 고대사 뭐 하시는 분인데 석탄의 석씨는 그 원래 지네마현 이즈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냐면 그곳에 썩 일찍 도착을 했다고 해서 스가라고 했는데 이게 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웃냐 하면 고대사 하면서 언어 꼬리를 가지고 맞추는 걸 그 장단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비슷하면 갖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팝송 가지고 우리말 찾기 하는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참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박병기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소가씨는 다 알거든요. 일본 제2인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300년간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소가 이쪽 이름이 이게 소가인데 이게 석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즈모 출신일 거라는 거예요. 석탄에다 타레가 추적하기 힘든 변력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논문 하나가 나와요. 캅차카반도 출신이라는 논문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거리상으로 보면 제외 동북 일천리 했잖아요. 그럼 사실 일본 열도에서 동북 일천리로 하면 캅차카반도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거 아마 그 힌트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것 같은데 논문이 좀 상당히 좀 억지스러워요. 스토리가 안 맞는데 탑자토반도에서 신화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신화하고 석탈의 신화하고 연결시키는데 내용을 보면 별로
맞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박타레가 차타반도 출신이라는 논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황폐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원 신화학자들, 신화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용성제의 동북 이천지라든지 이런 거 그냥 신화사비 그쪽에서 왔다는 그냥 표현일 뿐이고 정확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또 용성이라는 말도 실제로 땅에 있는 용성이 아니고 연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연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타레가 제일 확실한 건 제철을 다루는 야장 기술자잖아요. 근데 야장 기술자를 포인트를 두며 왜서 모든에 이르느냐면 일본은 제철 기술이 상당히 늦게 해요. 왜냐하면 변진이나 진안에서 만들어놓은 철정을 갖다가 수입해다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들고 노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한참 후에 제철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레가 들어올 때는 일본의 제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철 기술은 이제 북방에서 들어와야 돼요. 황폐왕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장 국방 유목민족 요소라는 표현을 쓴 거죠. 김기웅 교수 같은 경우는 건국대 교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그 탈의 스토리가 탈의 뻥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폭공의 집을 뺏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좀 모략가라는 거죠. 거짓말을 잘해서 어쨌든 모략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외국의 동북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다 자기가 꾸며낸 얘기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저 사람 난파선을 타고 이방인인데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서 얘기했을 거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김정남이라는 사람 아까 그 드라비다어 연구하신 분인데 이 사람 구체적으로 사타라에 보양은 동서연구역으로 크게 흥했던 인도 동남부 타밀나두주 동부 고대 항만도 시인 니카파티남이라는 데서 왔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요. 하여튼 이 사람은 남방에 그 사람은 완전히 북도로 들어간 것 같다. 김정문 교수 같은 경우도 그냥 둘이 뭉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동북 이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에서 동북 이천리는 카차타반도 쪽인데 이 동북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동쪽 어딘가에서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장태 교수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거든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레는 시베리아 부기아트족 샤먼을 일컫는 말에 타르하르가 있죠. 이 부리아트족이 부여족하고 동계거든요. 이 부리가 족의 이름이고 야트가 이게 군대로 하면 족이에요. 이게 부리족이거든요. 이게 부여족이에요. 근데 그거는 몽골 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이 부리아트족 샤먼을 가르치는 말에 타르하르가 있는데 이 타르하르가 타레가 됐을 거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엘리야사 얘기가 있는데 이 보면 샤먼들이 샤먼 이제 유라시아 샤먼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통제하는 능력하고 영이 나가서 천계를 기상하는 능력이 샤먼들의 대표적인 능력이거든요. 그 타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샤먼인 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 신화에 보면 요네정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화 종궁회를 보내서 불똥을 하는데 지가 먼저 마시면 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술법을 부렸다는 거거든요. 무당 샤먼 술법을 부렸죠. 그 다음에 또 토암산에다 불을 짓고 7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 것도 이게 일종의 거듭나는 행위들이거든요. 보통 불에 들어가서 그게 다 샤먼이다. 무당이라고 이제 불에 통제하고 이게 이제 아니 엘리야들도 보면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불의 통하고 주술적 비상인데 불을 다루는
야금술과 관련해서 샤먼의 중요한 기능이고 물의 정화와 그 단련을 통해서 물질을 승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이건 상상력인 신체 해체의 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몸으로 거듭나는 샤먼의 형성과정. 그러니까 그 유동식 교수가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연대 그 신학과 교수였거든요. 그 보면 제가 그때 책을 읽은 게 유동식 교수가 전국을 발로 다 뛰어서 그 무당들을 만나서 무당이 되는 과정을 다 체록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책 세 권으로 다 해놨는데 거기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무당이 되려면 붕괴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개인의 몸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다시 신의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연금술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A 물질에서 B 물질이 승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도 여기서 지금 그런 게 신체 해체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는 게 그 기록에 보면 전국 무당들이 다 동일하게 났대. 우리 왜 보면 신병 난다 하잖아요. 신병 난 사람이 못 고쳐요. 신병 난. 그게 신병 나면 현대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 정신 해지 현상을 하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되는 부분은 안 되는데 그 신을 받으면 귀신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때 대학 때도 무당을 공부를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무당 어떤 애 하나 만났었냐면 동아대 국문과를 3학년 했는데 신병이 걸린 거예요. 신병이 걸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 집안에 뭐 판사가 있는데 지금 거짓말이 있죠. 집안이 그러면서 교회 집안이래요. 교회 가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신병 걸렸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안에서 절도 보냈거든요. 절도 보냈는데 절에 가서 이제 고생 하다가 이게 접신되는 과정을 제가 그치만 이제 어느 날인가 법당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 표현이 그런데 이게 단전이 그렇게도 생기나 우리가 보고 아니야. 요 단전에 계란만한 기운이 왔다 갔다 하더래. 자기 법당에 앉아있는데. 근데 그게 계속 보이더니, 느껴지더니, 절 뒤에 있는 바위, 지체만한 바위가 무너져서 오면서 꽝 묻어쳤대. 자기 단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피죽도 못 먹다가 이제 힘이 나오는 그날부터 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몸은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신이 들어온 거예요. 신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몸쭉 했는데 한 4시간 걸려서 몸쭉을 켰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몸쭉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그럼 또 무단 얘기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한참 보시다가 한 시간쯤 지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몸쭉 왔던 게 있는데 두 번째 또 거야 또 안 하더라고. 또 거기에 갇혀서 세 번째 얘기하니까 몸쪽 뭐라 하냐면 아 선생님 같으니까 해도 되는데 나도 대학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접신 과정부터 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몸쪽가 누구냐 하니까 조선시대 선비님이세요. 하얀 도포를 입고 나오시는데 늘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반만 가리고 나오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 정보를 주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대학들 보통 애들 같은 겁나 성부탄데 누가 대놓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걸 제목은 내가 뭐라 했냐면 실제로 몸줄을 받으면 보통 사람은 몸줄 떼기 힘들다. 정상인이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국문과를 다녔으니까 국문과 대학원을 가서 샤먼을 무당을 연구를 해서 몸줄을 그냥 모시고 이거 그냥 보통 그냥 흔한 무당이 아니고 무한 무당으로 해라 그 친구들 충고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쩌면 서북쪽에 조선계 유민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지에 보면
기원 전후에 이 해로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외까지 간 해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쭉 해서 이렇게 남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해로가 나와 있는데, 사내가 온 방향 보면 김해 먼저 오잖아요. 이쪽에서 북쪽에서 내려가 이렇게 오면은 아무튼 해로 이제 김해 먼저 왔다가 김해 정착하려다가 실패해서 동해로 왔다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까 말한 그런 제철기 숫자라든지 샤먼적 건물을 가졌다든지 이런 걸 봤어 해로 이제 눈초로 봤을 때도 어쩌면 이쪽 지역에 남아 있던 조선계 유민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천관우 선생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석씨 계열 중에 두 그룹을 말해서 벌유계라고 나누는데, 벌유계가 진한 계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천관우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북 쪽에서 내려왔을 개연성도 있다는 게 있죠. 그 당시 해로가 왜냐면 여기 낙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무역로가 활동돼 있었거든요. 기원전 후에. 그렇게 충분히 이 해로를 타고 돌아서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례가 제일 힘들어요. 했대. 어쨌든 회양세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본에서 왔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아까 뭐 김정남 같은 경우는 뭐 인도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작할게요. 우리 동남 해안에서 이제 일본으로 진출한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게 보면 아마 확실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먼저 신라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진가야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제계가 들어가고, 이런 이렇게 시간 순서도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현해탄은 사실은 한 1만 2천 년 전에는 거의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빙하가 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보통 150에서 200m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라고 이제 현해탄이 만들어졌는데, 현해탄 실제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중간에 쓰시마하고 이키섬하고 해서 이렇게 구조하고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보면 8000년 전에 일본하고 교류한 게 나타나요. 벌써 8000년 전에. 기원전 6000년. 네,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어디서 확인이 되냐 하면 부산 동산동 배촉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장이죠. 생활 쓰레기장이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산처럼 쌓였는데, 그게 중층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발굴을 하면 밑으로 들어갈 수 오래되거든요. 제일 밑에 층이 지금 한 기원전 6000년 되는데, 그 중검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 팔찌예요. 저도 좋아하는 팔찌. 팔찌인데, 이 팔찌가 그 광안리 해역에서만 나던 당시에 투박조개라고 있는데, 제일 딱딱하대 피가 투박조개가 있는데, 그 투박조개로 제작을 한 거예요. 우연히 만든 게 완전 제작한 거예요. 팔찌를 가공하고 그 사람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게 광안리 투박조개가 거기서 1500점이 나왔는데 뭐 반제품 뭐 얼추 만졌다 깨진 거 뭐 해서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거기에 공장이 있었던 팔찌 공장이. 그 이제 그 동삼동, 부산 동삼동 조개 패촌에 그 지역에 조개 팔찌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한꺼번에 1500개가 나왔는데 완제품 몇 개 안 되고 반제품 뭐 만들 때 깨진 거 이런 것 같아서 그 공정이 보이는 경우 많이 나왔다는 거죠. 나왔는데 이 투박조개로 만든 게 일본 이제 큐슈 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이제 사가현 패촌에서 113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투박조개가 84%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투박조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광안리산 조개 팔찌를 수출한 거죠. 물물 교환을 했겠죠. 근데 그럼 물물 교환을 한 증거가 또 이거예요. 이게 흑요섭인데, 흑요섭인데, 굉장히 경도가 높아서 이렇게 화살촉도 만들고, 칼로도 쓰고, 그러니까 신사기 때문에, 구석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로도 대용으로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요섭이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지역에서 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동까지 백두산에서 갖다 수입해다 썼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지. 일본 가까운 데서 가져왔을 거라고. 이걸 수입해가지고 이 돌로 이걸 깎았을 거라는 가공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지역에 이제 교역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상을 그 당시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 뱀목 같은 배를 뭐 타고 다녔겠죠. 그 보면 또 도자기 또 이게 교환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예, 윤기문톱이라고 해서 관문이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동해안을 중심으로 신석기 때 만들었던 톱인데, 이쪽 토기가 일본에서 보이고, 일본에서 만든 승문톱이라고, 예, 뭐 저기 돗자리 같은 문양이 있는 건데, 그 토기가 또 반대로 이쪽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파츠 수출하고 토기도 수출하고 물물 교환을 했겠죠. 양쪽 지역 물건이 어쨌든 상당히 오래전에 벌써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신라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경주를 포함 경주에서 가면 다 배가 대부분 이즈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도 답사 한번 하고 저것도 다 가고 갈 건데, 보시면 지금 동해안에서 지금 울산 뭐 이쪽 경주 이런 데서 빈병 있잖아요. 뚜껑을 닫아서 버려버리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랬더니 바다에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데가 여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즈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포항이나 온산에 이런 데서 배를 타면, 작은 배를 타면 해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이즈모로, 이즈모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신화를 보면 재밌어요. 일본 신화를 보면 신라 신화고 변진 가야 신화고 이렇게 투쟁하는 게 일본 서기 고사기를 쓸 때 신대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그 히미코라는 여왕이 나오는데, 이 히미코에 대한 책 일본에는 한 600권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일본에 제일 인기 있는 여왕이에요. 왜냐면 고대사에서 여왕인데 이 여왕의 무당이거든요. 이 여왕도 무당이. 고대사에서 다 제정했지만 무당도 일치되었다. 우리가 그 일본 고사기 보면 태양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천조대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천조 대신의 동생인 대지의 신 스사노노미코토가 나와요. 이게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이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나오가 싸우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야계 세력하고 신라계 세력이 권력 투쟁을 한 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테라스는 변진계고 가야계고 스사나오가 신라계거든요. 근데 다 우리가 지금 궁유도가 그렇잖아요. 스사노는 풍신이에요. 스사노가 풍신인데, 이 풍신이 사실은 지금 학자들이 궁유도, 내가 몇 번 궁유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언어적으로 하는 거 궁유도 다 틀려요. 궁유도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호흡이고 바람이거든요. 이게 생명이다.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니는가 하는 실상을 파악하고 생명놀이를 하고 생명을 이해하는 그런 도가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여기 스사노는 어쨌든 풍신이다. 근데 이 스사노 노미코토가 이제 싸움에서 져가지고 꿀이나 근국 신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즈모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신라계인데, 이 스사노가 다른 기록에 보면 스사노가 신라국에 내려와 살다가 흑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버리죠. 이즈모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라계는 이즈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쪽에 변진가야가 간 때 3박 4일하고 이쪽 이즈모에서 3박 4일하고 또 나라하고 교토하고 해서도 이렇게 가고 한 3번 정도 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진라에서 진라 동해 쪽에서 이쪽에서 가면 아까 말한 자연스럽게 다 용해 이즈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즈모로 가면 지금 지말레현이 이게 금도거든요. 그요 안에 여기가 이즈모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하면 그 이즈모 출근에 있는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 중에 하나예요. 스사노 노미코토의 신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일본 신사의 가장 뿌리예요. 일본 신들이 회의를 하려면 여기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변진 가야계보다 신라가 먼저 정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사노 노미코토가 먼저 세력화했었는데 나중에 들어 변진 가야계 애들하고 지금 나라 지역에서 이렇게 붙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변진가야가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가 이긴 거로 되고 스사노가 밀린 거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신들의 세계에서는 스사노가 더 힘이 셀 정도로 여기서 뭐 신들이 회합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럼 보면 또 포항에서 넘어가면 연호랑 세원이 있잖아요. 연호랑 세원이 신화 교수님이 있었으니까 세미나도 여러 번 했다던데 연호랑 세원효가 이야기는 대충 알 거예요. 그죠? 연호하고 세호하고 같이 사는데 하나 부인은 집에서 배 짜고 남편은 바다 가서 고기 잡는데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바위 위에 있는데 바위가 움직여가지고 일본으로 간다고 그렇게 해서 안 오니까 나중에 부인도 또 남편이 있던 바위에 올라가니까 또 움직여서 이걸 가가지고 이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제가 보면 나는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거 둘 때도 감하게 오자거든요. 연호하고 세호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학설에서 보면 연호랑 세호를 신라계 제철 기술자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라계 제철 기술자.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부역의 혹은 고구려계가 동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포항에 정착했는데 이쪽에 있었던 기존 신라 세력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신개척적 열도 이주한 신화가 연호랑 세호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 신화에 보면 첫째는 가마기 무당하고 관련됐던 거예요. 연호랑 세호녀가. 그 다음에 바위를 타고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바위를 타고.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공부를 할 때 쓰실 때도 그래야 돼. 이게 보면 스사노 계통, 진인 계통이 움직일 때는 흑배를 타고 가거나 나무배를 타고 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스사노라는 신하고 신이 갖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사노가 대지의 신이면서 목신이거든요. 그렇게 나무 타고 가는데 부역에가 움직일 때는 바위를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화에서 바위가 배에서 못 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배도 바위배가 나고 천선도 바위천선이에요. 왜 표현을 그렇게 했겠냐. 이거는 뭐냐면 부역의 사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역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금화왕이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여왕 배웠잖아요. 금화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요? 그죠? 아버지 루루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산천에 기도하고 어느 날 말을 타고 본연이라고 하는 호숫가를 가다가 말이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바위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바위를 뒤집어 보니까 금개구리를 닮은 아이가 나와서 그 말을 했잖아요. 그거의 바위 아들이잖아요. 이게 뭐냐 백석 출생입니다. 이게 신화를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석 출생에서 가장 큰 초원 세력에서 가장 백석 출생에서 신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구냐 하면 미트라 신이에요. 미트라 신. 페르시아의 종교에 미트라교가 있어요. 그 미트라 신이 태양 신이거든요. 태양 신인데 이 미트라 신이 백석에서 태어나요. 우리 보면 비결사에 백석지성이라고 말해요.
소석 지성, 대석 지성, 백석 지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게 또 이게 다 뭐냐면 태양신의 미트라하고 상징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가 움직일 때는 꼭 가마귀 무당이 움직여요. 이게 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목 영화 보면 그 주목이 그래 저 부여에서 대서하고 갈등이 이렇게 다 나올 때 보면 오이 말이 협보 세 사람 데리고 나온 거죠. 그때 오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가마귀 옷자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주몽이 비주수에가에다가 와서 좁은 부여를 세웠다 고구려를 창립을 해서 사전이 좀 생기고 주몽이 저쪽에 아들 하나 놔놓고 왔었잖아요. 유리. 근데 유리가 찾아오니까 소선호하고 주몽하고 난 아이들이 본조자, 본조하고 비주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진짜 아들이 오니까 왕이 계승을 못할 것 같은 게 옛날에는 이렇게 못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죽거든, 권력에서. 옛날에는 그냥 후한 없었는데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얘가 또 내려가잖아요. 백제 인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따라오는 놈이 오관이에요. 아마 저쪽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가, 이게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석하는 게. 사람들이 다 틀렸거든요. 지금까지는. 요 두 가지가 로 봐서 연관을 세우면은 구역의 혹은 고구려라는 것처럼 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를 보면 이 저기 태양 일본 성기를 보면 태양신의 아니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바위로 만든 배를 타고 강림을 하거든요. 바위로 만든 배. 변진가야에서 움직였던 바위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 시조인 천무, 신무천하 같은 경우는 또 이거 보면 하늘 바위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로 나와요. 단지 바위로 나와요. 거기 딱 들어가는데 신무천하 이름이 이와래래요. 이와래인데 이와라는 것이 또 바위를 나타내는 이름이요. 내라고 하는 게 족속인데 그럼 바위족이에요. 이와래가 바위족이 되잖아요. 근데 내자는 또 보면 부여의 여자고 글자예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도 바위족의 시조는 지금 보면 제가 말한 금마왕이라는 거예요. 바위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런데 이게 또 유라시아 좋은 문명 전체로 봤을 때는 페르시아에 미트라 신앙이 있는데 그 미트라 신앙의 미트라가 백석 출생이란 바위 출생이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미트라를 찾아보면 다 이렇게 바위에서 태어나는 걸로 나와요. 아이가 바위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미트라 신앙이고 금화왕이고 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또 태양신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이어트 되죠. 그러니까 수산호는 대지의 신이고 나무의 신이고 목신이니까 자기도 관련 흑배나 나무배를 타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화적 구조 상상력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변진가야인들이 일본으로 갈 때는 지금 여기 거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큐슈 남쪽으로 다 내려가요. 변진가야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시면 변진가야의 띠기 아마테라스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 건국신화를 보면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삼종 신기를 가지고 간 이거는 천부인 아까 삼전하듯이 그런 신기 이제 샤머니 가질 수 있는 권위 삼종 신기를 가지고 고천원을 떠나서 일향으로 가는데 여기 고천수봉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후시후루봉으로 내려 후시후루봉 후사후루 다케가 이제 아기 사는 게 봉이거든요. 후시후루라는 이게 구지봉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지봉으로 내렸다는 얘기가 수로신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
천조 대신 신화 쪽 사람들 신화가. 그래서 이 신화는 수로왕의 청소년 강림 신화의 구조는 물론 내용도 같고 등장하는 진영도 부시후로는 부지봉하고 유사하고 따라서 이는 가야계 집단 일본에 도착해서 고대국가 형성하는 과정을 신화화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일본 학자인 에가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청조 대신 계통은 변진 가야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가라코니다 편합 한국악이 있어요. 그 뒤에 사진 한국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니니기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니니기를 모시는 신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안개 무자에다가 섬도제 무도신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리시마 신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악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읽기는 또 이게 가라쿠니다 페라베인 거예요. 한자는 한국악이라고 써놓고도 신라산으로 읽는다는 가라쿠니다 페라베인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로 여기서 내려왔다 했는데 그 밑에 신사 기리시마 신궁이 있다. 근데 그 후손이 바로 신무천왕이다. 이 사람이 동정을 해가지고 나라 지형에 들어가서 가시아나로 들어가서 대화국을 세우는 거죠. 야마토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금방 말한 데 한국가 여기 있냐면 지금 가보시마가 있는데 가보시마 요 내해에서 여기 이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점 찍은다가 여기 바다인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기 한국악이에요. 한국악의 부시후루봉에 내린 거예요. 신화가. 그랬는데 그 밑에 기리시마 신궁이 있는 거예요. 니니기. 그러니까 천조 대신에 아들이 여기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그 아들을 모신 신궁이 여기 있고 요 니니기의 천자가 신무 일대 천왕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될 근거지를 마련한 게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무천왕이 이제 동정을 하는 거 쉽게 말해 동정. 근데 그 가는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안선 타고 계속 가는 거 계속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 넘어가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산이 많더라. 여기 나라 분지거든요. 크게 평야인데 여기는 또 산이에요. 이 산을 넘어가다 제지 세력들하고 갈등도 있고 못 넘어가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천조 대신이 보낸 까마귀도 나타나요. 이거 심하에요. 물론 신무천왕이 고마노에서 야마토구 침공으로 갈 때 태양신이 천조 대신이 보낸 세발 까마귀 팔지오가 천왕의 지인군을 또 안내하잖아요. 그죠? 오이말이 협과할 때 오이가 안내하고 오간이 안내를 하고 이게 다 뭐냐 하면 가마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돼요. 우리가 그 샤브인들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가 직감력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못 보는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에 진군하다가 앞에 길을 모르고 저기 있다고 하면 오늘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판단을 하냐면 까마귀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 무당이 길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똑같이 구역에들 이동할 때나 까마귀 무당이 나왔잖아요. 변진군 대통령이 고구려적으로 해서 그래서 전쟁 후에도 이 발전은 그 전쟁 후에도 또 천왕이 지시에 따라 활약하는데 나중에 이 팔조에게 천왕이 은상을 내려주는데 그 자손이 바로 카모 아가타노시라고 일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요 표현은 뭐예요? 신화적으로 나온 팔조 까마귀이긴 하지만 그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일적이 됐다고 지금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삼조군은 천왕과를 수호하는 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나라로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나라가 심면 나라 여행 가면, 나라에 가면 가시하라 신궁이라고 있어요. 엄청 큰 신궁이 있는데 그 가시하라 신궁이 바로 신무천왕이 동정에서 들어와서 거기 터전을 잡았다고 해서 신무천왕을 모시는 신궁의 사당이에요. 그걸 보면 그 벽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여행가 찍어온 거거든요. 할지오가 길안내하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동정할 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세요. 실제로는 일본은 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외계가 들어간 거죠. 동남아시아인 외계 피가 조금 한 우리보다는 10%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한국인이라는 게 유전학적으로 조사해도 75% 이상이 한국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일본 지금 현재 일본 유전학적으로. 근데 일본 교수 한 분이 그 고고학적으로 두개골 형태 변화하고 이런 걸 조사해서 결론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원전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우리 통일된 한국통일될 때까지 한 1000년 동안 거주한 일본 열도의 원주민하고 대륙의 거주 이주민은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서구 일본 같은 경우는 1대 9라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9명이 열도에서 먼저 온 사람이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혹은 2대 8이더라도 그 누가 그러대? 지금 일본 그 아베도 그렇고 최근에 일본을 지배하는 애들도 대부분 이즈모 출신이라더라고. 지금도 그 이즈모 출신들이 거의 전개에 대부분 그 신뢰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자꾸 주장하지만 일본 천안가, 일본 천안가의 성씨는 진씨거든요. 제일 판결 중에 제일 높은 성씨가 진씨예요. 진씨인데 이 진씨는 우리 진화하지 진화하고 동물계를 나타내고 이 진씨 백제 8대 성품 보면 목씨가 있고 진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단군왕건계 진씨. 그러니까 원래 진인들이 먼저 들어간 데 이제 서북쪽으로 포착화돼서 세력화하고 있었고 큐수로 들어갔던 변진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슈를 장악하고 서로 투쟁을 하는 과정이 약간 신화적으로 편집이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봐요. 진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변진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진은 같거든요. 이렇게 천안가의 문화에는 단군왕건의 문화가 있으면서 구역의 문화가 살짝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완전히 구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제계가 들어가는데 밀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백제가 천안권을 뺏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백제가 들어간 이전에 일본은 세력이 구축이 됐던 거예요.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일본 나라나 오사카 같은 데 가보면 그 엄청난 평야를 보면 우리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수가 들어가서 자꾸 번식을 했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반도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진다. 이미 권력이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이 된다는 그런 상태에서 백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백제에게 대한 왕가든 외서 저 진씨들 백제 진씨들도 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안가의 보조적인 역할만 했지 실제로 천안가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제는 또 백제가 언제부터 들어가냐 하면 백제는 사실 경우에는 그저의 376년 금초고왕 때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거든요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도 사신도 보내고 뭐 무역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원래는 가야가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금초고왕 이전에는 뭐냐면 여기서 천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대만 저기 낭랑에서 갖다 팔아먹고 중국으로 또 싣고 와가지고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374년에 우리가 잘 알고 374년에 망망이 무너지고 대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중개무역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하면 백제가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성 백제가. 그러면서 가야는 약화되고 커진 백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백제가 남북 이쪽도 먹고 이쪽 동쪽 동진하면서 계속 가야를 먹어들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일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외가 상당한 인구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육지 같으면 대군 뭐 대군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 기마병을 데리고 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 예? 무역사 타고 가가지고 권력을 어떻게 점령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신화 구조나 일본의 문화 천황가의 문화를 보면 백제 문화가 아니라는 게 제가 지금 아까 본사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일본 서기를 쓸 때 백제가 만약에 주도권을 장악했으면 변진의 신화 구조를 뭐 왜 남겨놨겠냐고 그렇잖아요. 711년에 쓸 때도 천황가가 변진 문화를 변진 계통이기 때문에 그 변진의 신화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시켜놨지. 만약에 자기들이 백제계라면 벗어놨겠지 신화 구조를. 이제 맥제가 넘어가는데 보면 이제 건대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보면 이렇게 여기로 가라치라고 하는 데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 지역에 맥제에 관련된 그 보분이 하나 발견됐어요. 5세기 보분이 발견됐는데 요 안에 있는 네 해를 유명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보면 옥룡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고분이 어떤 고분이냐면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있어요.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있는데 이 후나야마 고분에서 금관이 나왔는데 이거 여기 금관이거든요. 익산에서 나온 금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지역에서 나온 이런 금관이 많이 신라하고 틀리게 특히 틀린 게 이거거든요. 백제계가 중간에 근데 똑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 후나야마 고분에서 오세기용으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백제계 나온 게 뭐냐 하면 금신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주 정천 고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계는 빨라야 오세기경에 대야 어느 정도 그쪽에 들어가 소국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반대에서 일본을 넘어가는 건 어쨌든 동남쪽에 있는 진인들이 제일 먼저 이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이 본토 쪽으로 자꾸 진출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변진가야가 휴수로 들어갔다가 신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나라에서 투쟁을 하는 거죠. 그게 신화로 담긴 거라니까 여기에서 충돌하는 과정을. 그래서 스사로 계통은 그래서 신라계고 아마테라스는 변진가야. 그 다음에 스사로는 풍신이고 대지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나무의 신이고 그 다음에 얘들은 태양신을 모시고 백석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제 한일 고대사도 나도 이게 나중에 더 정리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한일 고대사 쓸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좀 늘 하지는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흐름으로 보는 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흐름으로 보는데 단순히 흐름으로 봐서 안 되고 각 흐름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오늘도 설명하듯이 그런 설명이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몇 년에 지금 선도부나 이제 풍요도 책을 또 이렇게 쓸,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쓴다 문제는 확신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유라시아 문명 전체로 봤을 때 선도의 뿌리가 어떻게 되고, 왜 종가이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철학가들이 진시면서도 십성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철학에 옷 저기 등할 때 철학 등극식 할 때는 등에다 칠성을 갖다 올리거든요. 세겨 놓거든요. 그게 지인들의 주신앙이 칠성 신앙인데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지인에서 변진으로 바뀌어도 지인은 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 천안가에는 단군왕급의 문화가 상당히 스며있으면서 부역의 문화가 거의 오버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일본 문화를 풀으면 나중에 일본 같이 답사를 가면 내가 현장에 가서 그런 눈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봐야 그 유물이 또 보여요. 그래, 이게 역사기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뜨여 있어야 그게 분석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